두 번의 인천광역시장을 지내고 국회의원 3선을 한 안상수 전 의원. 나는 대한민국 인천 여러분의 친구, 지역 발전시키는 걸 좋아하는 친구. 얍, 얍, 얍. 멋진 강화도 사람 아실 내가 진짜 만들고 싶은 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강화. 78, 나이가 무색하게 찬울 챌린지 선보였는데 래퍼로 변신했냐고요? 강화 군수에 도전합니다. 인구 300만의 인천시장을 두 번이나 지낸 분이 기초자치단체, 더욱이 인천 소속인 인구 6만의 강화 군수에 나선다? 솔직히 이런 얘기 듣는다고 하죠. 아이고, 그거 뭐 시장 두 번에 국회의원 세 번이나 해쳐먹고 뭐 또 할 일 없어서 군수까지 해먹으려고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있을 겁니다. 뭐 저도 듣기도 하고요. 격이라고 하는데도 안 맞는다면 안 맞을 수가 있는 거죠. 3년 전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에도 도전해 1차 컷오프에서 통과, 윤석열 대통령과 경쟁했었죠. 부동산 투기의 마피아 두목 이재명 당신의 가면을 찢어버리겠어. 이재명, 권순일, 나쁜 놈들 나와봐. 그냥 지구로 떠나라. 이랬던 안 전 의원의 강화 군수 도전에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도 지지를 보냈습니다. 안상수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낫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도 해봤습니다만은, 안상수가 이 지역 군수가 된다면은 강화도의 다리가 10개쯤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 전 의원, 최근 선거에서는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2020년 21대 총선은 낙선, 22대 인천시장에 다시 도전했지만 경선 탈락, 복귀를 노리던 22대 총선에서는 공천조차 받지 못했죠. 그러다 강화 군수가 지병으로 별세해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되자 등판한 겁니다. 우연치 않게 이렇게 돼서, 아, 그러면 내가 가서 할 일이 있겠구나. 이게 뭐 2년도 안 되는 기간인데 누가 가도 아무 일도 못합니다. 아무 일도 못해요. 그냥 공무원들 졸업은 그냥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거나 하고 그냥 뭐 이렇게 다녀보면 군수님, 뭐 그전에 그냥 사람 취급도 안 하다가 군수님 오니까 거기 취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딱 가자마자 몇 가지를 하려고 지금 머리에 구상을 했던 겁니다. 인천시장 할 때 그려놓은 청사진이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인천국제공항과 강화를 연결을 해서 우리 강화를 수도권 부분 세계 서부의 공항에 대호도시로서 건설을 해야 되겠다라는 구상을 해가지고 천지개 백선준이 될 겁니다. 미니송도라고 보시면 되고, 이 우리 강화 전체의 여러 가지 경제활동과 연계하면 강화 전체 내가 7만 부 소득이라고 그랬는데 싱가포르 못지않은 소득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게 저의 어떤 구상입니다. 국회의원 하면서도 못했고 국민의힘 소속 인천시장 강화 군수였는데도 추진이 안 됐죠. 그런데 보궐선거라 2년 임기도 안 되는 군수하면서 이걸 해내겠다. 이제는 정치 후배들을 위해 물러나줘도 되지 않냐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제가 강화 군수의 무슨 권력이고 무슨 명예고 이거 타면서 왔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생각이 많이 좁으신 분이고, 그 부분을 제가 잘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강화 군수 보궐선거엔 국민의힘에서만 14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다만 안 전 의원은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국민의힘 당규대로면 공천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안 전 의원 측은 공천받은 사례도 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총선에서 정진석 현 대통령 비서실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최고위 의결로 공천을 받았죠. 국민의힘은 오늘 후보 접수를 마치고 내일 면접을 진행한 뒤 경선 절차에 돌입하는데요.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으로 민심의 역풍을 맞았던 국민의힘. 이번 재보궐선거도 정부에 대한 민심을 읽을 수 있는 지표가 될 텐데요. 어떤 공천 결과 내놓게 될까요?